네, 안녕하세요. 라이딩 베이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짤막한 연습 클립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요. 저희 시험서 판매하고 있는 베이스 짐 아르페지오 책에 보게 되면요, 첫 페이지에는 엑서사이즈 4번에 이런 연습이 있습니다. 마이너 아르페지오인데요, 그 4현 기준으로 연습하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이너 트라이어드의 크로매틱 어프로치에 곁들여진 멋있는 아르페지오 연습이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을 6현 베이스로 연습하려고 하는데요. 이 책에서는 뭐 본인의 베이스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와 같이 연습해 볼 것입니다. 한 포지션에서 6현 베이스로 연습할 거고, 기왕이면 12개 키로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책에 나온 데라면 C 마이너, B 플랫 마이너 하니까 저도 온 기준으로 떨어져서 A 플랫, G 플랫 떨어져 볼게요. 이런 식으로요. 2부터는 한 옥탑 올려서 한 바퀴 돌았죠. 그다음에 반은 올라가서 E 플랫부터 또 다시 내려가게 되면 12개 키로 모두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E 플랫, D 플랫. 12개 키로 마이너 아르페지오 연습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이와 같이 두 마디 혹은 네 마디의 짤막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, 이것을 다양한 줄, 그다음에 다양한 줄 패턴, 굳이 이렇게 아르페지오가 나온 게 탑에 나오지 않은 패턴이라도 자신이 변형하고 또 12개 키에 맞춰서 변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연습해봤고요. 베이스 짐책 아르페지오는 지금 현재 샵에 딱한권 남아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습에 또 관심을 가지셔서 구입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